오늘 제가 이제 화보를 찍었을 때 컨셉이라는 거를 많이는 못 찍어봤다 보니까 좀 판타지틱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약간 뱀파이어 쪽 컨셉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뱀파이어 영화 보면은 낮에는 햇빛 다음에 좀 피부와 좀 그런 거를 인지적으로 보여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컨셉 어떻게 그려요? 실제로 막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효과를 연출한 겁니다. 그것도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제 뱀파이어 중에 사람의 피를 안 먹는 뱀파이어는 눈이 노란색인데 사람의 피를 먹으면 눈이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재미요소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간의 피를 마신 그런 뱀파이어를 어떻게 보면 아까가 이제 되게 연약하고 햇빛에 노출돼 있고 약한 뱀파이어였다가 지금은 좀 뱀파이어가 되면서 머리가 자랐습니다. 저는 보이세요? 네, 각성했습니다. 밤돼가지고 뭔가 확연한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나 메이크업이나 렌즈도 좀 더 빨간색, 옷도 빨간색. 원래 이제 뱀파이어는 야행성이고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어디든 다 집이죠. 왜냐면 추위를 안 타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안 보이세요? 이제 눈이 빨갛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한다는 거. 밤이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찾아가. 확 울어버릴 거예요. 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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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움직이니까 좀 낫다. 안 추워졌어. 더 움직여야지. 내 집. 엠파이어는 부자라서 데저트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저희 저 마당에 있는 길이에요. 약간 저녁 산책 나오다가 그런 거죠. 오늘 제 아침 얼굴을 보고 기대를 안 했는데 추워서 그런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약간 등장 등장.
너무 이러지 않았어요? 아, 안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컨셉인데 우리 암 여러분들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촬영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죠?